지금 스트레칭 중 수업 들어갑니다. 3월 저의 챌린지이자 목표는 바로 2kg 빼기입니다. 2kg 빼고 유지하기. 지금 현재 몸무게 아마 57kg일 거고요. 그리고 살을 빼서 55kg를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 이렇게 심합니다. 마스크 하고 왔어야 되는데. 삼성역에서 여기 스트레칭 조이까지 도보 11분밖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왔는데 괜히 안 하고 왔네요. 이제 마스크 꼭 하고 다녀야겠어요. 몸무게, weight is just number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몸무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고요. 사실 여기저기 운동 서포터즈가 돼버려서 겸사겸사 운동하면서 서포터즈 미션 하면서 살 빼는 거를 저 자신을 위한 챌린지이자 목표로 잡기로 했습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봄이 오면 옷이 얇아지고 아무래도 약간 이렇게 핏좀 이렇게 탄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흰 티셔츠. 저희 목표는 하얀색 흰 스키니 입는 게 저희 평생 소원이었지만 단한 번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합이 저의 컴플렉스인데 합인 게 저희 컴플렉스고요. 거의 다 왔나? 좋은데? 지도 확인했고요. 이쪽에 눈이 보는 건데 자꾸 나는 이러고 아, 처음 유튜브를 하는 거라서 아직 너무 어색한 게 너무 많네요. 사람 볼 때도 사실 눈을 좀 이렇게 마주치고 보는 거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제 얼굴을 요즘 이렇게 작게 멀리서 찍고 싶은데 이렇게 찍은 줄 알고 다르지? 요즘 여기 왕뿌루지 나가지고 요즘 화장도 좀덜 하고 있어요. 이게 모공 막으면 이런 거더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거 케어하는 것도 올려야 되는데 할것 많고 몸은 하나고 정말 바쁜 요즘입니다. 얼굴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체크인도 확인하고 다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한가하네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스트레칭 조이 쌤이랑은 언더아머에서 첫 인연이었고요. 오프닝 때 초대받아서 오고 이번엔 이렇게 클래스 들으러 왔습니다. 옆에 설렁탕집 운동 마치고 먹으라는 건가? 짜잔,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칭 조이. Look at this. 이번 한 달간 저희 월수금을 책임질 스튜디오고요. 잘안 보이지, 여기 위치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지하 1층. 안녕!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처음 오는 분들은 여기 입구를 못 찾아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10시까지. 저는 오늘 마지막 수업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반겨주시는 스트레칭 조이쌤. 이번에 듣는 수업은 스트레칭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수업이라고 해서, 저의 다리찢기, 이번 달, 다음 달에 할수 있을지. 아주 기대됩니다. Home stretching for you. 스트레칭도 운동이다. 네, 저는 운동하러 왔고요.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뿅. 들어왔고요. 이제 한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운동하는 부스입니다.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뾰로롱. 옷 갈아입었습니다. 체중은 집에서 재서 이제부터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두달 동안 좀더 탄탄해지고 살 빠져서 더 아름다워지는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푸시 민다였습니다. 안녕. 아직은 각도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다음에 더이 갭을 줄여나가는 걸로.
스트레칭 조이 첫 수업 마쳤습니다. 10시서 끝나는 거고요. 오늘은 근력 강화 운동인데 복근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선생님 붙잡아서 다리 찌는 요령까지 배웠습니다. 발을 이용해서 플리에를 하면 내전근이 스트레칭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연습하는 걸로 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ding to my place. 푸시 민다였습니다. 뿅 안녕.